안녕하세요. 사탕처럼 달콤한 자동차 조합 캔디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지프 전시장을 찾아온 이유가 사실 이 지프 랭글러 투도어 모델을 만나보려고 해요. 저도 예전에 다이캐스트로 한번 지프 랭글러 투도어를 한번 출고기를 찍었었는데 그때도 한번 다이캐스트로 한번 리뷰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한번 이 지프 랭글러 투도어를 만나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리뷰했던 지프 랭글러 소프트 탑이나 지프 랭글러 네콘 에디션의 반응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번엔 이 지프 랭글러 투도어랑 리뷰를 해볼까요? 자꾸 출고한 말이 실수한 점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할 것은 이 지프 랭글러 투도어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다이캐스트로나 만나봤지 이렇게 실수하면 이 투도어 모델을 만나보는 건 처음이에요. 이 지프 랭글러 투도어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뒷좌석이 상당히 메리트일 것 같아요. 이 투도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뒷좌석의 공간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 투도어 모델 같은 경우는 뒷좌석의 공간 또한 상당히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좌석 풍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한번 여기 쪽만 보시면요. 이거 도어를 열고 이거 도어를 열고 여기 쪽에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쪽을 밀죠. 이걸 밀린 다음에 앞쪽에 시트를 접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지?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앞쪽에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앞쪽에 이걸 시트를 민 다음에 이렇게 해서 뒷좌석을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뒷좌석을 탔을 때도 이 앞쪽에 시트를 폴딩해서 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쪽을 원상복귀 해놓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차의 정면부를 보여드리자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역시 지프만의 색깔을 잘 살려준 모델입니다. 이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는 첫째로는 지프만의 그 개성과 색깔을 가장 강하게 살려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랭글러로 따지고 본다면 지프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 지프 랭글러 4도어나 뭐 2도어 다 만나봤는데 처음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솔직히 2도어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좀 4도어 같은 경우 좀 편안함에 좀 신경을 썼다면 이 투도어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적인 멋이 좀 더 개인적으로 끌리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좀 거푸츠마저 약간 스팸 느낌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투도어만의 그 느낌은 약간 스팸 같은 느낌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엔진 스펙을 설명해드리자면 이 차는 알파로메오에서 가져온 엔진을 쓰고 있어요.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의 엔진은 알파로메오 스텔비오에서 가져온 엔진을 여기에 적용을 줬고 그리고 이게 알파로메오가 같은 그룹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FCA라 해서 알파로메오가 같은 그룹의 계열사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알파로메오가 이 지프랑은 어찌보면 연관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차랑 또 관련되어 있는 또 그룹 브랜드가 또 피아트나 크라이슬러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프의 또 다른 브랜드라고 할, 그룹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크라이슬러, 피아트, 뭐 알파로메오 등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면부의 디자인도 되게 코스 있어요. 솔직히 역시 오프로드 감성을 자극한 SUV인 만큼 상당히 각지고 투박하지만 그래도 이 투박한 게 오히려 랭글러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헤드램프. 자, 헤드램프 쪽으로 와서 볼게요. 자, 헤드램프도 보시면 되겠죠? 헤드램프도 되게 동글동글하면서 이 군용차의 느낌을 그대로 잘 살려줬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촘촘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 하나하나도 되게 촘촘하게 다 뚫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엔진 후드에도 보시면 이게 에어버튼인데 일단 여기가 에어버튼은 비록 막혀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디자인적인 멋을 위해서 에어버튼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게 왜 있냐, 이런 차들도 내연기관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엔지니어를 시켜주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좀 내연기관 차들은 엔지니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엔지니어는 어느 정도 공기 흡입을 시켜서 시켜주는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에어덕트나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목적은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상당히 범퍼 디자인도 상당히 큽니다. 역시 오프로드를 달리는 SUV만큼 범퍼에 대한 내구성도 상당히 튼튼해요.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이지만 그래도 범퍼의 내구성 하나는 튼튼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범퍼가 이렇게 충돌사고가 난다 해도 범퍼는 되게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이런 오프로드를 달리는 모델들은 좀 범퍼에 파손이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범퍼 내구성 하나는 진짜 튼튼하게 설계를 해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서 방향 지시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쪽에 방향 지시등이 양쪽 다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볼게요. 자, 그리고 측면부. 측면부의 펜더를 보시면 측면부의 펜더가 상당하지 않으십니까? 측면부의 펜더가 진짜 엄청 커요. 역시 이 맹글로만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측면부의 펜더도 개인적으로 큽니다. 진짜 와 진짜 펜더는 무려 거의 오버헤드급으로 상당히 큰 펜더를 자랑하고 그리고 휠을 볼게요. 여기 쪽으로 와서 휠을 보시면은 자 여기 쪽 휠도 상당히 굴리치 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굴리치 타이어에 그리고 머드 타이어가 상당히 큰 휠인 치수를 자랑한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교했었지만 랭글러들 같은 경우는 겉보기 휠은 되게 커 보이지만 이게 휠인 치수가 17인치예요. 겉보기엔 휠이 거의 20인치는 돼 보이지만 실제로 휠인치수는 17인치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휠인치 되게 커 보이죠. 근데 이게 타이어의 부피 때문에 휠인치가 커 보이는 효과를 적용해 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쪽에도 안테나. 안테나도 이게 다 수동이죠. 옛날 감성. 진짜 옛날 감성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옛날 차도 이렇게 수동 안테나였는데 이것도 되게 클래식한 감성이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클래식한 느낌을 보여주는 이 수동 안테나 정말 매력적이에요. 요즘 차들은 이렇게 수동 안테나가 아닌 샤프 안테나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 안테나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의 펜더. 측면부의 펜더도 보시면 좀 전면부의 펜더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측면부에도 약간의 펜더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들의 펜더가 왜 있냐면 좀 오프로드를 달렸을 때 약간 좀 흙이 들키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펜더를 설치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좀 오프로드 주행의 포지션을 맞춘 차인 만큼 그래서 오프로드 주행 때 좀 더 안정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큰 펜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오프로드 때 좀 어느 정도 흙이나 좀 그런 이물질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 후륜휠도 역시 똑같이 머드 타이어를 적용해 주었고 그리고 지프 전에 5 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BF 굿드리치 어쨌든 굿리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거 휠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거 휠 하나는 끝내주게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측면부에 좀 아쉬웠던 게 이쪽에 사이드 스텝이 없어요. 좀 이 차도 차고가 상당히 높은 오프로드 전용 SUV인데 이쪽에 따로 사이드 스텝이 없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이드 미러 크기 한번 볼게요. 이쪽에 사이드 미러 크기는 정말로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로 와볼게요. 자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역시 지프만의 그 개성 이 지프만의 개성을 잘 살려줬습니다. 이 테일램프로 지프만의 개성을 잘 살려줬고 그리고 또 지프의 간지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 스페어 타이어 요즘은 그렇게 스페어 타이어의 의미가 그렇게 많이는 줄어들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의 의미가 중요해져요. 그때 당시에는 좀 험로 주행도 많이 하고 군용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좀 이런 스페어 타이어의 용도가 많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좀 약간 감성적인 면에서 좀 디자인적인 것 좀 랭글러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간지를 보여주는 게 스페어 타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트렁크레어 보시면 트렁크 공간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기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부드럽게 열립니다. 이렇게 좀 예전에 리뷰했던 모델들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이쪽 위에 여는 게 좀 살짝 무겁다 생각했는데 이 랭글러 투더는 좀 약간 부드럽게 열리네요. 여기 랭글러 투더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반응은 좀 뻑뻑하지만 열 때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근데 열 때는 역시 이게 이렇게 유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좀 부드럽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시트를 폴딩을 하면 진짜 되게 차에서도 좀 쉴 수 있는 정도? 좀 간단하게 차에서 차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투더 모델도 차박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트 폴딩이 되면 차박도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들 차박이 유행하기 때문에 이런 랭글러 같은 SUV들이 요즘 따라 뜨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이 차의 후면부는
진짜 되게 웅장합니다. 역시 이 랭글러만의 개성과 랭글러만의 색깔을 후면부에서도 잘 살려줬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쪽 고리도 있어요. 이렇게 견인고리 같은 건데, 이쪽은 좀 오프로드 차, 다른 오프로드 차들하고 연결하는 이런 견인고리까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프 랭글러 투도어 바로 한번 실내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내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지프 랭글러 투도어에 한번 바로 앞좌석에 타봤습니다. 앞좌석에 타봤을 때는 역시 일반 모델하고는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좀 앞좌석의 시트 느낌이라든가 이 앞쪽에서 보여지는 시야 느낌도 되게 좋아요. 역시 이게 차고가 높은 차다 보니까 앞쪽에서 보여줄 때 시야도 되게 높게 보입니다. 진짜 한번 앞쪽을 보여주세요. 진짜 앞쪽에서 보시면 되게 시야의 느낌도 정말 높게 보입니다. 진짜 이거 조금만 과장해서 말하자면 버스랑 대등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인데요. 진짜 앞쪽에 지금 버스가 안 지나가서 모르지만 실제로 이걸 타보았을 때 제 느낌은 약간 버스랑은 어느 정도는 대등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 지금 딱 버스가 와 있는데 이 버스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버스랑 왠지 제 시선이 좀 대등하게 보일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지프 랭글러가 차체가 높은 덕에 이 버스랑도 어느 정도는 시선 또한 대등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이게 변속기가 두 개죠. 이 차는 왜 변속기가 두 개냐? 좀 오프로드 모델에 좀 포지션을 맞췄기 때문에 좀 오프로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변속기가 두 개 있어요. 이게 하나는 서스펜션 조작 기능이고 이 조그마한 미션은 서스펜션 조작이고 이거는 차량을 변속할때 쓰는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서스펜션 조작하는 기능이에요. 서스펜션에 2단, 4단 그리고 N단, 그리고 4단 농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서스펜션 조작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 쪽에도 좀 더 세심하게 프론트랑 리어 서스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과 이렇게 뒤쪽의 서스펜션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센터 페시아를 보시면요, 센터 페시아는 역시 지프만의 그 색깔을 잘 살려줬어요. 역시 이 지프만의 개성과 지프만의 그 투박함이 멋으로 다가옵니다. 진짜 오히려 이런 차들은 투박한 게 오히려 어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차예요. 오히려 이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는 진짜 투박한 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시면요, 진짜 실내 퀄리티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 실내 인테리어도 개인적으로 지프만의 그 색깔을 잘 살려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쪽엔 도어 캐치, 이쪽 도어 트림을 보시면 도어 트림에 창문 여닫이 기능이 없죠. 이런 차들은 왜 여기 쪽에 창문 여닫이 기능이 없냐, 이거 도어를 실제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해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도어를 실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도어 트림에 다 떼내고 달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건 불법이라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쪽에 창문 여닫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 차도 여기 쪽에 창문에 여닫는 기능인데 이게 바로 앞뒤 쪽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창문을 여닫는 기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는 전체적으로 에어컨 공조 시스템 관련된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동 버튼도 요즘 차답게 버튼식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저는 이 차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RPM 게이지입니다. 바로 RPM 게이지가 완전한 아날로그. 자세하게 한번 보실게요. 자세하게 보시면 완전한 RPM 게이지가 아날로그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인상 깊습니다. 완전 아날로그 감성 끝내주지 않습니까? 와, 진짜 이 아날로그 감성은 정말 이 차만의 매력을 더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쪽에 RPM 게이지는 7000RPM까지 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 담길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차의 RPM은 7000RPM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은 약간 3포크 스티어링이에요. 이게 스티어링 디자인은 3포크 스티어링인데 그래도 3포크만의 그 전체적인 매력을 보여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역시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죠. 이렇게 보시면,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콘솔 박스 열어볼게요. 그리고 콘솔 박스는 되게 깊숙해요. 역시 좀 콘솔 박스도 이 큰 차체에 비해 상당히 크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역시 콘솔 박스 크기 하나는 끝내주게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이 차의 저의 느낀 점을 딱 그래요. 이 차를 타면서 느꼈을 때 진짜 오프로드에서만은
어느 누구도 이 랭글러도 이길 차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 생각엔 이 랭글러를 오프로드에서는 능가하기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만 잠깐 내려볼게요. 그리고 이 차는 뒷좌석 풀버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좌석을 탈 때 이렇게 앞쪽에 시트를 당기고 그 다음에 이걸 접은 다음에 잠시만요. 이걸 접은 다음에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오, 되게 이게 상당히 타기가 힘든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뒷좌석을 탈 때도 이렇게 타시고 다시 이렇게 펴면 뒷좌석을 탈 수 있습니다. 일단 뒷좌석은 투도어라 좀 답답할 줄 알았어요. 일반 4도어 모델에 비해서 답답할 줄 알았는데 솔직히 투도어지만 뒷좌석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뒷좌석의 시트 포지션이나 전체적으로 이 시트가 주는 푹신푹신한 느낌 또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이 시트의 착석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착석감 느낌도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앉았을 때 느낌 또한 답답하지 않고 좋았고, 그리고 여기 쪽 헤드룸도 상당히 넉넉합니다. 이쪽 헤드룸이 머리가 남아 돌 정도로 상당히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레그룸 또한 개인적으로 넉넉합니다. 진짜 이거 시트를 약간 앞으로 당겨놔서 그렇지 시트는 뒤까지 다 당겨놔도 레그룸은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투도어 모델이지만 그래도 뒷좌석은 답답하지 않다 싶네요. 확실히 투도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SUV도 투도어 모델이지만 솔직히 뒷좌석이 답답할 줄 알았어요. 왜냐? 투도어 모델들의 특징이 원래 뒷좌석이 좀 그렇게 편안하진 않아요. 원래 투도어 모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뒷좌석이 편안하진 않은데 이 랭글러 투도어만은 확실히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하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죠. 고! 해. 자, 그래서 이제 이 지프 랭글러 투도어에 대해 토탈 평가를 말씀드리자면 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 지프 랭글러 투도어를 타면서 느꼈는데 솔직히 투도어 모델은 뒷좌석이 불편할 줄 알았어요. 제가 투도어 모델을 타면서 느꼈을 때 뒷좌석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이 랭글러 투도어만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확실히 투도어 모델이라 해도 뒷좌석도 상당히 편안했고 그리고 시트에서 주는 이 푹신푹신한 느낌 또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나 외부 디자인도 이 랭글러만의 색깔에 전체적으로 잘 살려졌다 생각하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랭글러 투도어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측면부인 것 같습니다. 이 랭글러 투도어의 가장 큰 메리트는 측면부의 라인인데 이 측면부의 라인이 일반적인 4도어랑은 다른 이 투도어만의 전형적인 이 약간 쿠페 라인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쿠페 라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 측면부의 라인 때문에 저는 반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 쿠페 라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랭글러 투도어만의 전형적인 이 쿠페 라인은 어찌 보면 오프로드의 특성함에 맞게 잘 살려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프 랭글러 투도어 탑승무기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바이 게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